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꼰대 자가 테스트. 이거 날봐. 제 꼰대가. 두 분은 꼰대신가요? 저는 꼰대예요. 꼰대 기질이 전 다분해요. 꼰대. 자기 스스로를 꼰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꼰대일 확률이 되게 높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피해를... 꼰대가 맞아요. 예, 예. 재현 씨는 좀 덜 꼰대죠. 그래요. 피디들 생각이 정확하다니까. 꼰대는 내가 알아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알아봐줘요. 꼰대라는 말이 흔히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한 어른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20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그 문항을 듣고 OX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5를 든 개수가 몇 개인지 옆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5를... 체크 안 할 꼰대. 네. 자, 첫 번째. 네.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한다. 하나, 둘, 셋. 에이, 그러진 않는다. 자, 다음.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한다. 하나, 둘, 셋. 자, 해주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은 하지 않고 세상 탓, 불평불만만 하는 건 사실이다. 하나, 둘, 셋. 후배의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그의 단점과 약점을 찾게 된다. 하나, 둘, 셋. 뭐야, 이 사람. 내가 너만 했을 때 얘기를 자주 한다. 하나, 둘, 셋.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직원들이 거슬린다. 하나, 둘, 셋. 아니, 뭐야. 자, 유명 연예인 등과 개인적인 인연을 자꾸 얘기한다. 하나, 둘, 셋. 지윤이 누나, 잘 지내죠, 누나? 아, 시끄럽네. 다 올린데? 아,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굽지 않아 기어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후배가 불쾌하다. 하나, 둘, 셋. 그건 아니죠. 저희가 오히려 하죠. 네. 우리가 굽죠. 낯선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후배에게 친히 제대로 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하나, 둘, 셋. 예. 회식이나 야유회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나, 둘, 둘, 셋. 반칙 생각인데? 이거 꼰대 테스트가 아니고 기동 테스트 아니에요? 얘는 기동인가 아닌가? 땡땡이란 땡땡인 거야 라는 식의 진리 명제를 자주 구사한다. 하나, 둘, 셋.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했다. 하나, 둘, 셋. 어? 아니에요, 기동님? 아, 그래요? 옷차림이나 인사 예절도 근무와 연관된 것이므로 지적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나, 둘, 셋. 그래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 이것도 오 아닌가요? 근데 약간 장난으로 내가 그러지. 진짜로 잘 나간다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절대. 연애사와 자녀 계획 같은 사생활의 영역도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하나, 둘, 셋. 아니,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 근데 저는 약간 내가 일부러 꼰대인 척 장난칠 때나 이렇게 하지. 내가 진짜로 나는 네 당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고 네 상처만 시원하게 받아봐라. 난 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뭐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 또는 직원을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하나, 둘, 셋. 못 잊어, 못 잊어. 미주알 고주알 스타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확인한다. 미주알 고주알이 뭐지? 왜 했니? 저거 한 거야? 이렇게 네. 계속 확인하는 스타일. 네. 하나, 둘, 셋.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나 있잖아, 미친 새끼야. 나 있잖아.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뭘 배워본 적은 없다. 하나, 둘, 셋. 저는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고 느끼는 게 많아요. 저는 댓글 노숙자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자, 20개 다 테스트 해봤는데 각자 몇 개죠? 저 12개요. 저 10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가장 나다라고 생각했던 질문 있어요? 기억이 안 나네.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거 같아. 존나 나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스스로 나는 항상 나를 돌아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최선인가? 다음 두 분 다 5든 거예요. 회식이나 야유회 그거는 전체 생활인데 야야야 나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해야 되는 분이 모든 걸 다 희생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희생해야 된다 생각해. 왜냐면 나도 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내가 회식이 존나 가기 싫은데 사람들이 다 회식하지. 그럼 나는 좋은 척하고 따라가야 된다 생각해. 나 스스로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너도 이래라. 그치. 머리 존나 꼰대.
진짜 끝날 건데? 지금 직원들이 일어났습니다. 넌 왜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너 꼰대인가 봐. 나도 참고 다 했다. 꼰대는 나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젊은 꼰대가 더 무서운 꼰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 내가 세대 차인가 라고 자각이라도 하는데 젊은 애들은 꼰대인지 몰라. 응? 꼰대인지 몰라. 내 나이가 꼰대 존나 많잖아. 나 때는 말하는데 한 6개월 전 얘기 이건? 팩트입니다.